원전은 위에서 그저 아래를 덜어서 백성 윤택하게 하고 이렇게 되는 것이고, 반대가 되면 어떻게 되냐? 풍뢰 이깁니다. 자, 봄이죠. 봄 위에, 봄에 그 위로 어떻게 돼요? 동남 손풍이 따뜻하게 붑니다. 따뜻하게 불어서 무럭무럭 자라죠. 자, 그루 뒤에 이기라라고 하는 글자는요, 그런 명이 있고, 그런 명이 보탠다라고 하는 것. 자, 위에서 지금 백성들이 보니까 여기가 좀 부족하네요. 그죠? 돈, 봄인데. 그래서 그러면은 국가의 곳간을 덜어가지고 아래를 지금 보태야 되겠죠. 아래를 보태는 건데요. 내가 차지 않으면 보탤 수 있어요? 없어요? 보태죠. 그래서 보탠다라고 하는 것은 그런 명자 위에다가 네 그릇이 위에다 물 담는 걸로 표현했죠. 물은 꽉 차고 난 뒤에야 넘치기 시작합니다. 내 곳간이 비어 있으면 안 돼요. 그래서 여기다 물소자를 옆으로 누인 모양이죠. 꽉 차면 물은 자연스럽게 옆으로 흘러내립니다. 남을 돕는다. 남을 위해서 뭔가 그 보탬이 되는 일을 한다라고 할때그 보탬이 되는 건 내가 차지 아니하면은 남을 제대로 도울 수 있는 게 아니에요. 그러니까 제대로 찼을 때 자연스럽게 보탬이 되는 것이지, 공연이 보태주면 어떻게 돼요? 나중에 요구할 겁니다. 그죠? 그래서 요거 잘 보는 거죠. 그래서 우리가 주역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손익관계가 되는 것이죠. 공자가 논어에서도 강조했지만은 바로 뭐예요? 우리가 주나라의 예를 알고자 한다 그러면은 뭐 돼요? 주나라가 예를 짓는데 바로 뭐예요? 은나라 거 참조하고 하나라 거 참조해서 시대에 맞춰서 덜어낼 것 덜어내고 보탤 것 보태서 만들었더라라고 하는 내용도 거기서 나오는 것입니다. 여기까지가 41번째, 42번째가 되죠. 42번째. 잠시 쉬었다 하겠습니다.